일요일의 남자, 살아있는 근현대사 등으로 불리며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레전드 MC 송혜는 1927년생 올해 96세로 본명인 송복희가 여자 같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아 송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황해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끼가 많았다는 그는 20대에 접어들어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7년 동안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예술인이 되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던 북한이라 본인의 특기인 음악을 앞세워 북한에 존재하는 유일한 음악학교로 입학해 성악을 전공하며 그렇게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듬해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학업을 중지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는 돌아온 고향에서 북한군들이 매일같이 모병을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바람에 인근 마을로 도망쳐 숨어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보내다가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세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향하는 군함에 올라타며 그렇게 북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산에 도착 후 남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송혜는 무작정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 따라 들어갔다가 임시군대 훈련소로 곧장 끌려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덕분에 전방이 아닌 육군본부로 배치를 받게 되었고 모스부호 전보를 치는 통신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해 모든 전투를 중단한다 라는 휴전 전보를 본인이 직접 쳤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유랑극단에 들어가 가수로 데뷔하게 된 그는 연기, 사회, 노래는 물론 단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땜빵을 치다 보니 만능 연예인으로서의 능력을 키우게 되어 이후로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을 한다던가 TV방송이 시작되고부터는 조연 코미디언으로 활약하며 그렇게 본격적으로 방송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가로수를 누비며 라는 교통방송을 맡게 되어 17년 동안 DJ로서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교통을 안내하는 방송을 열심히 진행하다 보니 택시기사와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당시 송혜 선생님이 택시에 탑승하기만 하면 기사들이 그에게 택시비를 안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만능 MC로 커리어를 쌓아가던 와중 오토바이를 타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내가 누구한테 안전운전을 하자는 게 가식된 떠들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곧장 진행하고 있던 라디오를 그만두고 엄청난 슬럼프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산책을 위해 남산에 올랐다가 이상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무책임한 사람아 이라는 환청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게 되었지만 다행히 바로 아래에 있던 나무에 몸이 걸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슬럼프를 이겨내고 1988년부터 전국 노래 자랑의 진행자를 맡게 되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노래 자랑을 이어오셨던 것 같지만 1994년에 연출진과 녹화 시간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화가 난 송혜 선생님이 서울로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현장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유로 KBS가 개편을 통해 진행자를 교체했다가 수많은 시청자들이 항의 전화를 하며 시청률이 폭락해 결국 7개월 만에 다시 진행자로 복귀되었다고 한다. 명절날 생방송으로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 예선을 보러 온 한 남성이 엄청난 실력의 노래를 보여주었지만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람에 제작진들이 그를 본선에 올리기를 주저하고 있자 즐긴다고 노래자랑하고 노래 부르면 즐겁다고 이러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냐 광명을 못 보여줘도 즐거움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송혜 선생님이 제작진들에게 뭐라해 해당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송혜는 본인의 장수 비결에 대해 BMW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인 BMW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버스, 메트로를 뜻하는 대중교통과 워킹을 생활화하자는 말로 하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걸어다닌다며 실제로 지하철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담이 자주 들려오기도 한다. 후배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송혜 선생님과의 술자리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예계를 대표하는 주당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평소 소주 5병은 거뜬히 마시는 흰수염 고래라고 하며 한 번은 전국 노래자랑의 악당장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송혜의 주량을 따라가지 못한 악당장이 몰래 숙후의 방으로 숨게 되었지만 이때 송혜 할아버지가 마스터키를 들고 와 방문을 하나씩 따가며 그를 찾아낸 적이 있다고 한다. 과거 김정은과 고위 관계자들의 사진이 공개되었을 당시 송혜와 도플갱어급으로 닮은 인물이 있어 한때 네티즌들 사이에서 송혜 선생님 간첩 아니냐 라며 사람들이 농담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때 송혜 아저씨가 해당 사진에 대해 닮은 꼴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난데? 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2016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송혜가 사망했다는 악성 루머가 떠돌아다녀 네이버 실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자 당시 지인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게 된 송혜 아저씨가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은 없고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하겠다 새해 액땜만 생치고 용서해주겠다라며 허위루머 유포자를 용서해줬다고 한다. 과거부터 전국노래자랑의 후계자로 후배인 이상벽이 적당하다고 밝혔던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송혜가 진행자 자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애같은 이상벽이 언제 자리를 줄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 그거? 아직 멀었어 30년 정도? 라며 아하 아직 할 건데 라는 대답을 하신 적이 있다. 참고로 이상벽은 1947년생 올해로 76세가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노래자랑의 촬영이 중단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 생활 리듬이 무너져 7kg이나 빠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수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술을 못 마셔서 그렇다, 나는 역마살 끼어서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다, 그런데 돌아다니지 못하고 갇혀있으니까 살이 빠진다, 의사들이 날 진맥해보더니 130살은 살 거라고 하더라 라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이자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두 겪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송을 이어오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는 송희 선생님, 국민 할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인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웃으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